제가 관상적으로 볼 때 네. 눈빛. 첫 번째는 눈빛을 보셔야 돼. 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네. 눈빛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동욱 씨. 약간 붉은 입술을 띠고 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는 입술. 이번에는 관상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눌 건데 바람기가 있는 그러니까 바람필 것 같은 여자의 관상적 특징이 있을까? 제가 관상적으로 볼 때 네. 눈빛. 첫 번째는 눈빛을 보셔야 돼. 네. 굉장히 눈가가 촉촉하신 분들 있죠? 네. 눈빛이. 네. 청초하신 분들. 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네. 눈빛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대략 조금 바람기가 많아요. 왜냐면 호기심도 그만큼 많은 거거든요. 네. 선생님이 딱 보셨을 때 네. 유명인들 있잖아요. 네. 유명인들 눈 중에 좀 바람기가 있겠다 하는 눈이 좀 네. 어떤 분이 있어요? 딱 지금 생각난 분 있었거든요. 여자분 중에 신세경 씨 아시죠? 네. 네. 그런 눈을 가지신 분들. 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외로 네. 높지는 않은데 네. 콧날이 조금 서 있는 그런 코가 바람기가 많은 코죠. 그럼 코는 이게 오똑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또 유명인이 있을까요? 바람기. 코가 너무 크진 않고 조금 작으신 분들 중에 한예슬 씨 같은.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는 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입은 또 좀 입에도 좀 관 좀 있나요 특징이? 그럼요. 입은 어떻게 보면 재물복이 있다고도 하고 식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입은 많은 거를 조금 내포해요. 어떻게 보면 내 주변 사람이나 네. 내 남편, 가족을 네. 뜻하기도 하는데 네. 일단 재물복으로는 조금 가장 많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긴 해요. 누구죠? 윤은혜 씨 같은 입술이 있죠. 아랫입술 조금 도톰하신 분들이 좀 네. 재물복이 많아요. 그럼 재물복보다 네. 바람기. 바람기로 따지면 네. 그냥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네. 보시면 네. 약간 붉은기를 많이 띄신 분. 이번에는 여자 연예인 말고 남자 연예인 중에. 누구죠? 이동욱 씨. 약간 붉은 입술을 띄고 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는 입술. 자,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의 관상을 한번 저희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생겼다고 다 바람기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유튜브를 보시면서 혹시 내가 네.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관상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의외로 사업적인 부분이나 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관상이에요. 네. 사람을 그만큼 끄는 사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사실 또 궁금한 게 오히려 좀 성형이나 아니면 좀 시술을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사람을 끌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럼요. 메이크업도 있고 네. 많잖아요. 요즘에는. 알겠습니다. 그런 상담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